짧은 공지사항이 있는데요. 제가 커뮤니티, 유튜브 커뮤니티에도 썼고, 여러 개 소셜에도 올렸는데, 게스트를 모집합니다. 그래서 게스트, 중요한 건지죠. 그래서 DH 연구 상담, 혹은 나 이런 연구하고 있다, 홍보, 아니면 DH 잡톡. 그래서 최진 석사님 영상이 이제 오늘부로 올라가기 시작했는데요. 그래서 그게 세 번에 걸쳐서 올라갈 건데, 저는 굉장히 재밌게 녹화를 했고, 그래서 제 이메일로 유튜브 커뮤니티에 신청하신 분들을 써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김바로 유인태 김병준이 상담을 공짜로 해줍니다. 네, 저 공짜로 비싸요, 해주는데, 생각보다. 저 비싼 네? 사람이에요. 비싼 엄청 남자예요. 비싼 사람이죠. 그럼 시급 따지면 아 엄청나죠. 그래서 아, 생긴 건 저희 별로 이제 안 비싸게 생겼는데, 어쨌든 아 비쌉니다. 네. 왜 그랬지? 아, 유인태 선생님, 당신이요? 아니, 김바로 선생님 말씀. 네, 어쨌든. 상담 공짜로 해주는데요. 얼굴이나 보여주세요, 범죄자님. 근데 될수 있으면 기명을 했으면 좋겠어요. 무기명으로 원하면 하는데 될수 있으면 이제 카메라도 켜고 같이 이제 브랜드 어떻게 해요? 이러고 하는 거야? 네, 아니면 그 아바타 줌 아바타 기능으로 해서 곰돌이도 좋고요. 여기 줌 아바타 기능 좋아졌더라고요. 그래서 그것도 아바타 재밌겠다. 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오. 아바타 해도 상관은 없는데 네, 좀 근데 목소리 어차피 네. 이게 연구인데, 연구면 결국 연구 결과 나오지 않아? 그렇죠. 네. 목소리 변조 이런 거 편집 못 하니까 진짜 특히 못 하면 그냥 아, 아바타 자체 곰돌이 변조해야 돼? 키고 하셔도 됩니다. 자체 변조해야 돼요? 네, 목소리도? 모르겠어요. 제 수준 그냥 이름과 소속을 다 까고 같이 했으면 좋겠어요. 네. 일단은 네, 이상입니다, 공지. 네. 그래. 저 비싼 사람이에요. 네, 많은 많이 광고, 해주세요. 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네, 빠이빠이. 바이바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